그러면 저희 그 2회 더번컵의 슈팅 매치를 시작을 할 거고,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 소개 인사 말씀을 하고 제가 간단하게 안전 규칙만 설명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예? 가신다. 아, 저 말입니까? 코로나로 바빠서 대회를 추진을 못할 뻔했는데 이렇게 아재 형님께서 잘 추진을 해주신 덕분에 상품들도 지금 협찬이 많이 들어왔고 개인적으로 팀원들한테도 협찬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 참석한 인원들이 상품을 골고루 다 수령을 잘 해가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다들 기록에 조금 욕심을 내주셔가지고 예, 좀 타이트하게 아재님의 기록을 좀 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전에 유의해서 이제 대회 룰 설명 잘 들어보시고 이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안전 규정을 일단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안전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게, 여기 오라이트 코리아에서 저희 이번 대회를 위해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상품이 전수 후레쉬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협찬을 해주셔서 오라이트 코리아에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하비 팩토리에서 핸드건 한 4정을 거의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저희한테서 협찬을 또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한번 소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스테이지별로 페널티 부과 점수는 시작할 때마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규정, 안전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그 요 실내에서 핸드건을 뽑아서 격발을 하시면 안 돼요. 격발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격발하는 경우에 그 해당 당사자는 5초씩 벌초가 부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토탈 합산 점수에 5초가 추가가 되는 거라서 꼭 그 점 주의하시고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0점 맞추기 위해서는 바깥쪽에 0점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나가서 0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 나머지 이런 그 규정들은 스테이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스테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지금 저희 상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무쪼록 조금만 노력하시면 아마 상품을 다들 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안전한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테이지 1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스테이지 1번은 여기 줄이 꺼져 있어요. 줄이 꺼져 있고, 보십시오. 두 번 설명 안 드립니다. 뒤꿈치를 여기 양쪽에 붙이시면 돼요. 뒤꿈치를 붙이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은 시작 소리가 나요. 여기서 이 소리가 나면은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 소리 나면 무조건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서 종이팩 두 개를 각각 두 발씩 맞추시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종이팩 두 개를 맞추시는데 유정이를 맞추면은 벌초가 5초가 부과가 돼요. 유정이를 맞추면 안 됩니다. 절대 맞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저기 보이는 빨간 타켓. 이 빨간 타켓이 뭐냐면은 시간이 계속 가요. 근데 빨간 타켓을 맞추면은 시간이 멈추게 됩니다. 그럼 자기 손은 여기 바로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알파존, 찰리존, 델타존이 있는데 알파존은 벌점이 없어요. 찰리존은 0.5초, 델타존은 1초씩 9초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타켓에 비비탄이 안 맞으면 2초가 부과가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삐삐삐 소리가 났잖아요. 맞춰서 맞추면은 한창 뽑으십시오. 한창을 뽑고 격발, 공탄 격발을 하고 홀스터 넣고 나오시면 돼요. 근데 끝났다고 그냥 이래 걸어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3초 추가돼요. 벌초가. 그리고 또 3초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총을 쏘고 이렇게 돌아서 오시면 총구를 보고 계신 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이것도 한 번 내 벌초가 3초가 다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만 주의를 하셔가지고 스테이지 1번 진행하시면 돼요. 보통 한 10초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기가 순위권에
들어가려면은, 그래서 현재 1등 점수가 6초대입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 근데 점수가 안 나왔어. 아, 뭐. 8초. 아니, 안 되잖아. 아니다. 스테이지고요. 두 번째 스테이지는 지금 보이시는 요 판과 옆에 서서 이렇게 총을 장전을 한 상태로 홀스터 또는 홀스터가 없으시면은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넣으셔도 되니까 주머니에 넣고 대기를 하세요. 대기를 하고 있다가 삑 소리가 나면은 바로 총을 뽑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첫 번째 타겟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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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는 타겟까지 두 발 따당. 그리고 총구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앞쪽으로 향하면 안 된다는 거. 총구를 뒤로 한 채 이동을 하는데 탄창을 한번 교환을 하셔야 돼요. 탄창을 교환을 하고 스틸 타겟 3개 땅, 땅, 땅. 스틸 타겟은 한 발씩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이 타겟 따당, 따당, 두 발.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나면은 탄창은 뽑아주시고요, 경발은 딱 하시고 홀스터로 잡아넣으시면 두 번째 스테이지가 마무리 되겠죠. 총대 감소.
수면 장애 혹은 식사에 불만이 되시거나 저처럼 여자친구는 헤어짐을 통보받았는데 다행히 잘 수습되었습니다. 이번 달씨는 그런 마녀를 드리지 않고 슈팅 밀치에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크 처리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여기서 실격이나 페널티가 많이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고요. 나이가 가진 라이프를 탄창과 그 라이프를 안전 상태로 두신 상태에서 등을 돌린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시작을 하시면은 삐 소리와 동시에 돌아서면서 탄창을 체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단발 놓고 스틸 타켓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땅땅땅땅땅 다섯 발을 맞추시면 돼요. 스틸 타켓을. 근데 다섯 발 안에 맞추면은 페널티 점수가 없어요. 없는데 여섯 발에 맞추게 되면은 여섯 발, 다섯 발 이후에 되는 한 발당 1초씩 늘어납니다. 시간이. 그래서 열 발만에 맞추게 되면은 플러스 5초가 되겠죠. 그리고 다 쏘시고 나면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탄창을 뽑으십시오. 뽑고 안전에 두신 상태에서 라이프를 놓고 핸드건을 뽑습니다. 핸드건을 뽑아서 여기 있는 두 종이 타켓을 따당 따당 네 발 맞추고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동을 하실 때도 제가 예를 들자면 따당 따당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총구 조심하시고요. 맞추셨으면 종이 타켓 3개 따당 따당 따당.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저 종이 타켓 중에 빨간색 종이 타켓이 있어요. 절대 맞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인질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이 종이 타켓에 맞추게 될 경우에 벌초가 2초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종이 타켓이 빨간색이면은 절대 맞추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쏘고 나서 들어가고 저기 있는 종이 타켓 따당.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서서 있으면 안 보이는데 아래쪽으로 요 구멍으로 보면은 종이 타켓이 두 개가 보여요. 이쪽으로 따당 따당 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렇게 쏘셔도 돼요. 따당 따당 또는 요렇게 쏘셔도 됩니다. 그거는 쏘시는 분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보시면은 스틸 타켓이 세 개가 있습니다. 땅, 땅, 땅 맞추되 간혹 이게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넘어가야 돼요. 이게 안 넘어가면 다시 맞추십시오. 무조건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쪽으로 종이 타켓이 두 개가 있어요. 빨간색은 맞추면 안 됩니다. 따당 따당 그리고 마지막 스틸 타켓 땅 맞추면은 3라운드가 끝이 나겠죠. 끝이 나면은 한참 뽑고 격발한 후에 홀스트 넣고 이제 끝을 내시면 됩니다. 해라 그냥 해라.
걸쳐주고 지금 해라. 아니 그거 안 이런 경우에 불가피하니까 놓고 그냥 다음 거 진행하면 되지. 라이프 패스. 권총 하시죠. 권총. 아니 이거 이거 패스. 그냥 이거 패스하고 저쪽 저쪽. 아니 아니. 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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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총. 그거부터 안 하시죠. 팀원도 이제 양일간으로 해가지고 즐겁게 이제 슈팅 매치를 진행을 하고 이제 수상을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수상 진행하기 앞서 가지고 이제 저희 안전사고 없이 잘 돼가지고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이제 다음 기회에도 이제 상품들 여러 개 해가지고 2차, 3차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게스트 분들도 초대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상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총 참가자 23명 중에서 3등 저희 브론즈 3등 되시겠습니다. 3등 상품으로는 저희가 요 아, 저거 내가 협찬한 건데. 예, 오라이트사에서 협찬해 주셨던 고가의 전술 라이트 지급되시겠습니다. 그러면 3등 점수 발표하겠습니다. 총점 54.91점의 김세영 형. 이쪽 한번 봐주세요. 받으면서 자 촬영합니다. 하나, 둘, 예, 갑니다. 야, 내가 있어. 2위 상 시상하겠습니다. 2위 상은 2위 상입니다. 실버 메달과 저희 콜트사 한 번만 열어주시겠습니다. 팀장이 네 올 은장 메탈러 대단의 콜트 도청을 지급되겠습니다. 그럼 2등 시상자 발표하겠습니다. 총점 52.41점에 김준태 형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받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봐주시고요. 사랑합니다. 본 대회 제2회 더벙컵의 슈팅 대회 2회의 우승자 부상으로는 이하비 팩트로에서 고가의 이 권총을 아주 싼 저렴한 가격에 내주셨습니다. 이하비 배터리 사장님, 시청자 사장님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1등 45.19초에 전상민 회원님이 축하드립니다. 전상민 회원님 어제 참가하셔서 오늘 동상에 못 오셔서 대리 수상하실
이동수 회원님이 대신 받고 상품은 전상민 회원님 마음 묻지 않고 행운상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받으세요. 박수! 상민이 동의하게 주는 겁니까? 자, 차후에 저희 행운상 수상 하시겠습니다. 행운상 수상은 이 대회를 제치할 수 있다는 우리 아재TV님이 공정하게 나와주십시오. 이거 그 행운상 순서는? 자기가 원하는 거 골라가죠. 먼저 골라가는 거예요. 오! 근데 중간 수상 안 되면 제가 협찬한 거라서 저는 부상은 반납을 하겠습니다. 받아간 거니까 뭐 팀장이지만 그래도 갖고 싶으니까 가져가는 거니까. 왜 부담이? 그리고 수상자는 중복 수상이 없어요. 만약에 행운권에 우리 팀장님이 되면은 팀장님 행운권 상을 받아가려면은 받아가는 대신에 저걸 반납하고 받아가면 돼요. 상민이 걸렸다고 상민이 놓자. 뭐가 제일 좋은 거지? 상민이 걸렸다고. 제일 좋은 거는 이겁니다. 펜다. 네. 저건 기분이 제일 좋아요. 마음이 외로우신 분에게 제일 좋습니다. 아, 저 진짜 나요, 저거. 번호를 불러주시면 이런 반응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있습니다. 준비해 봤냐고. 자, 앱을 깔았고 오늘 참가자 전원에 그게 있습니다. 추첨하러 가서 각자 번호 알고 계시죠? 제가 불러드립니다. 공명해 드립니다. 광고를 봐야 되네. 자, 돌렸습니다. 네? 자, 22번 22번 공명해 드리겠습니다. 성함 하영규! 네? 자, 그럼 책 시간은 딱 5초 드리겠습니다. 예. 5, 4, 3, 2, 어! 선물 뭡니까? 이거는 셀퍼 GSMC에서 협찬을 해주신 건 아니고 제가 리뷰를 받았던 제품인데 그대로 가져왔어요. 여기 약 9만 원. GSMC 사장님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영상 앞에 가서 한번 쫙 찍어가지고 다음. 열어보시죠. 뒤에 거는 전동권이다. 자, 다음 행복 자, 다음 거 돌아갑니다. 본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바로. 2번! 옥차돌님 되시겠습니다. 없다. 없는데요. 부재는 넘어갑니다. 키 펴놔야죠. 아니, 상품을 골라야 되는데. 차돌이 대신에 누가 골라줘야 될까요? 자, 이럴 때는 뭐?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을게요. 이거 주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근데 저는 반납을 했기 때문에 또 걸리면 제가 갖고 싶은 거 하나 가져가야 돼요. 네, 네. 11번! 아! 11번! 이거는 우와! 네. 나온다! 네. 오! 4, 3, 2, 점수! 와! 와. 자, 오! 번호를 지금 한 명 하나 가자. 자, 저 바로 가겠습니다. 자, 13번! 와! 13번! 그래. 역시! 와! 나 여기 한번 이렇게 찬. 아, 찬. 오라이트 사장님한테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믿다 했는데.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 1번! 다시 라이트 집으로 가시면. 누가 가지고 가셔야죠. 아, 이거 우리 집은 안 가. 저는 모자로 하겠습니다. 네, 모자로 하겠습니다. 갑니다. 다음 분.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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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우! 오! 오! 과연 뭐가 제갈 것인가? 야, 엔포인트 들고 가네. 이 사람 이거 지금 24만원짜리를 부리고. 돌림배! 자, 바로 빨리 넘어갈게요. 19번! 아, 19번! 강민영! 와! 역시 라이트가 해야 돼. 저기는 한번 붙여주고 가십시오. 오라이트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갑니다. 14번. 저는 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 넣어야겠다. 이뻤어, 지상. 자, 다음. 6번. 강동규. 어, 동규. 뭐 골라가지? 2, 4. 4. 모자로 하겠습니다. 역시 대인배. 대인배. 자, 바로 갈게요. 23번. 23번. 빈자석. 전천우. 네? 이야. 5, 4, 3,
2. 저 앞에 한번 비춰주고 가시면 됩니다. 네? 오, 대전트 이걸. 이거는 전동건인데, 전동 핸드건인데 10번 없을 겁니다. 10번 비어 있어요. 24번. 24번은 비어 있습니다. 맞죠. 16번. 16번. 난 거? 서승이. 넘넘넘 가져가나요? 넘넘넘. 5, 4. 이거 잡았잖아. 아니, 아니, 미끌렸어. 손이 미끌렸어. 손이 미끌렸어. 내가 이거 오라이트 영상을 내보내야 되겠다. 오라이트. 오라이트. 고생하셨습니다.